한국어 잘하시네요. 제가 19살 때에 조리の専門学校に入って 일본에서 유학하다 만난 일본인 요리사와 결혼 후 한일 합작으로 대전에서 정통 스케맨을 선보이게 된 이진혁 달인. 이 집엔 우리가 흔히 아는 돼지뼈 국물 돈코츠 라멘이 없습니다. 고기를 절인 조림 차슈에 이 집만의 보물 수프가 곁들여진 츠케맨이라는 라멘이 있는데요. 자, 경건하게 받아들고 한번 맛을 봐볼까요? 통통한 면을 한 젓가락 수프에 적신 후 put your hands up! 자, 절로 면치기가 되는 감칠맛. 면에 착착 감기는 수프는 걸쭉한 농도에다 확 치고 올라오는 육향까지. 이게 한번 빠져들면 기어이 맛의 감옥이 되고야 만다는 츠케맨인데요. 아우, 맛있겠다. 고추를 압축해 놓은데? 면도 모찌모찌 시코시코시테 とっても 美味しかったし, スープが カツオの 味も 効いてて とっても 美味しかったです. 한번 먹기 시작을 하면은 중독이 되면은 하루에 몇 번씩 먹고 싶을 정도로 생각나는 맛이. 이 맛 알고 나서는 국물 라멘 끊었다는 애호가들도 있습니다. 아, 스프는 하루에 130그릇 정도. 딱 정해놓은 거 있어요? 네. 네. 스케맨 맛의 핵심은 달인이 일본에서 배워와 업그레이드 시켜온 비법 수프. 아니, 달인, 근데 그 경단은 뭐랍니까? 아, 이거는 저희 스케맨의 스케치우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이 경단이 소스에 들어간다? 그 정체 좀 봅시다, 그려. 먼저 쌀과 기장을 잘 씻어 준비해 주고요. 여기에 노란 물을 넣어주는데요. 밥을 지을 때도 달인이 고심해 개발한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일반 물이 아니라 옥수수 차입니다. 아, 밥도 맹물로 하는 게 아니라 옥수수 찬물을 내서 하는군요. 그 이유가 뭔가요? 토우모로코시차에 고메를 닦으면 더 맛있고 香ばしくお米が炊けます.